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우수가공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구에서 사과 농장을 하고 있는 배선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구의 3816, 정확한 이름은 3816 양구 사과집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사과집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양구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직접 또 양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양구에서 사과 농사를 또 직접 짓고 계시니까 네. 양구에 대한 자랑 부탁드립니다. 저 양구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양구는 사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 2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네네.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자연환경은 정말 좋고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이제 일교차가 크거나 그렇죠. 비가 이제 가을철에 적게 내려야 되는데 네. 그 시기에 그렇게 또 해당이 되는 최적의 기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또 양구 사과가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자 양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봤고 이제는 또 네. 사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주인공이 또 사과입니다. 네. 사과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대표님이 네. 네. 사과 농사를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지어오셨으니까 네. 네. 사과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과 이런 게 좋다더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과는 국내에서 소비량이 제일 많은 그 과일 중 과일인데요. 네.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섬유질이 많아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 네.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구에 미인이 많다. 그 사과를 많이 키우는 대구에 미인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대구도 또 사과가 유명하지만 네네. 야 요즘에는 또 이렇게 또 양구 사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네. 3816 양구 사과집. 양구에서 농사를 지어서 네네. 만든 사과집입니까? 양구 사과집인데 앞에 3816 이 숫자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무슨 뜻입니까? 네. 저희 3816 양구 사과집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38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양구가 춘천 위에 휴전선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북이 38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16은 네. 사과로서 나오기 힘든 당도 16브릭스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공기 좋고 네. 산 좋고 네. 물 좋고 정말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또 환경으로 불리고 있는 양구니까 양구 사과즙은 정말 16브릭스 예, 이거 지향하고 있습니다. 드시면 그 달콤함, 그 생생함이 아마 다를 거예요. 네네. 자, 오늘 제가 오늘 381 양구 사과즙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보자니. 네네. 자, 하나는 이제 뚜껑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또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소개 좀 한번 해 주시죠. 네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어서 아기가 있는지 혹은 이제 노약자 계신지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편하게 드시다가 잠깐 잠궈서 보관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휴전성이 좀 강조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품은 예, 바로 찢어서 네네. 바로 찢어서 바로 이제 컵에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 예, 뭐 양은 똑같습니다. 저희 120ml고요. 네. 예, 조금 양을 타지역보다 좀 많이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즙을 먹다 보면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과의 어떤 그 양이라고 할까요? 예,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걸까요? 아, 저희 양구 사과는 그 기본적으로 부사, 네네, 홍로, 시나노 골드, 가몽, 네네, 지역에서 다양한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과 주스를 가공을 할 때 이런 품종을 어떻게 이제 믹스해서 생산에 따라서 네. 당도와 산미가 좀 달라지고요. 아~ 저희 지역의 그 사과, 네. 사과 품종 구성은 이러한 맛을 내는데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배합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진다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 저희가 이제 사과, 우리 3816 양구 사과즙 딱 이렇게 또 한 잔 따라 나왔습니다. 사과즙이 상당히 짙다, 그런 색상이 아주 짙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대로 사과를 네. 하나 네. 이렇게 쫙 질불해서 짜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컵에 좀 따라 놓은 느낌인데요. 네. 자, 미리 따라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또 직접 네.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컵을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왔고요. 둘 다 이제 양은 똑같죠? 네, 양은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뚜껑 형이
운동하러 갈 때 또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운동 다 하고 조금 이제 힘이 좀 기운이 딸릴 수 있어요. 운동을 네. 너무 오랫동안 하면 네. 그때 이거 딱 뚜껑 하나 따가지고 네. 먹으면 너무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돌렸다면 됩니까? 네, 네. 아, 편하군요. 아, 바로 돌렸다면 됩니다. 바로 돌렸다면 너무 편한데. 네. 네. 이거 한번 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야. 컵이 좀 큰 걸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만 양은 네. 몇 밀리미터? 120ml. 120ml입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맑은데요. 예, 단데 저희가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야 정말 그 맑은 단맛이죠. 네, 네. 입에서 계속해서 입 안에서 좀 감돌았으면 하는 마. 네. 사과가 지금 이 안에 그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요 한 포에는 네네. 작은 사과 한 개가 오롯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하나 통째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쁜 아침에 네. 사과를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네. 바쁘시잖아요, 사실 아침에. 그렇죠, 그렇죠. 요걸 한번 드시고 가시면 네네. 사과 하나를 먹고 출근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사과만 무려 99.9% 네, 들어있으니까 거의 뭐 다른 거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사과만 듬뿍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사과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습니다. 네. 폴리페놀, 이 항산화 작용 네.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또 젊어지려면 이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 바로 젊음의 성분, 건강 요소가 이 사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과를 여러분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운을 한번 또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16 양구사과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사과를 좀 만드는 과정. 네네.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저는 지금 사실 네. 사실 그 사과 농장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 제때 수확한 사과를 이제 총 네 번에 걸쳐 세척을 해서 네. 저희 또 그 자체 공장이 있습니다. 햇섭 시설, 위생적인 햇섭 시설에서 직접 착즙하고 직접 포장해서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햇섭은 다 다른 곳에서 네. 네. 물론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깨끗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일단 뭐 가격도 좀 너무 좋고요. 네. 정말 이 진한 사과의 맛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양구도 요즘에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직접 오셔서 구입하시고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매일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예, 이것도 주문하시면 멀리까지 또 보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농장에 바로 저희 양구 시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농장으로 바로 오셔도 되고요. 네네. 또 바쁘신 분들은 택배 주문하시면 네네. 스토어도 있고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네네. 당일 발송해서 다음날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3816 양구 사과즙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또 농사를 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더욱더 좀 믿고 드실 수가 있어요. 그 우리 3816 양구 사과 농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농장은 또 어떤 농장입니까?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농장 이름은 이제 금호사과 네. 농장인데요. 네네. 양구 시내에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놀러 오시면 요즘 스포츠 그 활동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그냥 뭐 가평역에서 네. 그 양구 가시려고 아, 네네. 예, 거기 다 중간에 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구 가시다가. 네, 엄청 많이 오세요. 네네, 맞습니다. 놀러 오시면 저희 농장 한번 들러주십시오. 네, 농장에 가면 뭐 좀 사과 좀 먹을 수 있나요? 아, 보통 이게 농장에 오시면 이게 덤이라는 게 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농장 그 생산지에 가서 또 직접 또 구입하시면 네네. 우리 또 대표님이 상당히 또 잘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양구사과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정말 우수하고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과를 가지고 만든 사과 주스, 사과즙이니까요.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816 양구사과즙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